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회 28번과 29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잠시 화면을 끄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8번, 31번 문제는요.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28번 문제에서 먼저 여기에 선택지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교실 환경을 살필 그런 단어가 있고요. 수업에 보다 집중하다. 수업이란 단어가 나오고 집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3번 게임에 흥미를 느끼다. 네,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친구들과 소통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소통하다라는 건요.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하다. 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요. 여기에 빈칸 있는 문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울 수 있다 입니다. 자, 이걸 읽었고 그 다음에 위의 문장을 읽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즉각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힐수록 획득하는 점수가 크다. 네.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즉각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다. 즉, 이거에 비슷한 단어는 주다가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힐수록 획득하는 점수가 크다. 획득하다. 이거에 비슷한 단어는 받다, 얻다. 네,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에 단어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 네, 퀴즈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점수. 아, 점수를 줘요. 퀴즈를 맞히면 점수를 줘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출수록 점수가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 게임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번 교실 환경을 살필. 네, 이거 환경을 살피다. 환경을 보다. 네, 살피다 보다. 그러니까 요거 1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2번 수업에 보다 집중하다. 2번 수업에 보다 집중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처럼 점수를 주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면 게임처럼 점수가 커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방법을 하려면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집중하다. 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네. 3번 게임에 흥미를 느끼다. 이거는 퀴즈가 게임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에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에 좀 더 집중하는 거에 관계가 있어요. 게임에 흥미를 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 친구들과 더 소통하다, 더욱 이야기하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는 관계가 없지요. 점수를 더 받으면서 그것이 수업에 도움이 되니까 학생들은 수업에 더 집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9번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먼저 선택지를 읽겠습니다.
자, 선택지. 자, 세련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2번, 천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3번, 본인의 체형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체형이라는 말은요. 체형은 몸, 자신의 몸 형태를 말을 합니다. 몸 형태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보완해서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자, 4번.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조금 더 어려운 말 해볼까요? 사고. 네, 자신의 사고를 드러내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드러내다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드렸다시피 빈칸 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세요. 자, 빈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문장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품이 뭐 때문에 구매를 하다, 사다. 뭐 때문에 사요? 네. 그 무엇 때문에 살까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자, 요거 빈칸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위에 문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구가 아파요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나 잘려나간 나무가 그려진 가방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지구가 아파요 라는 문구가 있는 티셔츠 그리고 가방을 구매하다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의 문구고 글자이고 그런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뒷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뒷문장은요. 그들은 구매한 물건을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자, 그들은 산 물건을 일상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그렇죠? 아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말이 뭐라고 했죠? 사고. 그렇죠? 또 사고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뭘까요? 맞아요.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표현하다 비슷한 말이 나타내다. 그죠? 나타내다. 나타내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뭘까요? 네. 잠시만요. 네. 나타내다보다 조금 어려운 말은 네, 표현하다도 해도 되죠. 그런데 드러내다. 우리 아까 선택지에서 배운 단어 있었습니다. 드러내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선택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세련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왜 관계가 없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해요. 그래서 세련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천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회 문제에 입장을 표현하다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자, 3번. 네. 본인의 체형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보완해주기 때문에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힌트가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다 이 문장과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다 요거하고 의미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